처음 해보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. 처음이신가요? 저는 처음이죠. 아 그래요? 네. 방송 내내 촬영하는 거죠. 그래서 3분만 내보내. 까먹고 코 파고 그래요. 아. 그렇지. 코털 집어넣은 줄 알았는데 나오고. 2020년 봄에 이상평론 시간입니다. 인사. 안녕하세요, 손이상입니다. 그렇죠. 사실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 중요한 얘기였을까요, 그게? 아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요. 그게... 하지만 중요한 지점을 몇 가지 이제 뭐 제가 원고를 보면서 발견하긴 한 게 있어요. 네, 그 원고를 좀 새로 썼습니다. 얼마 전에 예술인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에서 좌초가 됐죠. 그 예술인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뭐냐 하면은 지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그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률이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문화예술계의 관심은 뜨거웠지만 일반 대중에게서는 네이버 댓글이 빵개. 그렇죠. 네, 그 사실 보면은 문화부 장관이 누가 된다 하는 댓글에 그런 뉴스에도 댓글이 빵개고요. 그것도 이제 같은 또라이가 돼야 국립현대미술관장 누가 됐다 막 댓글 빵개입니다. 그럼요. 인생을 살면서 국립현대미술관장이 누군지는 한 번도 안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. 저만 해도 국립현대미술관장에 관심을 가졌던 게 예전에 그 서울대 교수 아무도 모르는 예술인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이 이제 여상규 법사위원장이